안녕하세요. 가전 똥찬입니다. 요즘 아파트에 입주해보면 이 냉장고 장이 없는 아파트는 거의 없습니다. 뭐 크기도 냉장고가 쏙 들어갈 만한 높이 2m 조금 안 되게 만들어져 있고 넓이도 한 1m 정도 이런 사이즈로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. 근데 문제는 바로 깊이입니다. 깊이. 800리터가 넘는 그 거대한 냉장고 같은 경우는 깊이가 90cm가 넘습니다. 뭐 뒤쪽 공간도 확보를 해야 되니까 이 냉장고 장보다 거의 20cm 정도 더 튀어나오게 되죠. 여기서 고민이 됩니다. 이렇게 냉장고장에 쏙 들어가는 냉장고를 살지, 뭐 냉툭티가 있지만 넓고 거대한, 뭐 냉장고도 가전이기 때문에 거거익선이거든요. 뭐 수박도 넣을 수 있고 많은 걸 넣을 수 있는 그 거대한 냉장고를 살지 고민을 하게 되죠. 그래서 제가 오늘 리뷰를 하게 된 거죠. 바로 이 키친핏 냉장고를 쓰면서 느낀 장점, 단점을 정리해서 일반 냉장고와 한번 비교를 하는 컨텐츠를 촬영을 해볼 겁니다. 아마 냉장고 사이즈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도움이 될 거예요. 그럼 바로 장점부터 이야기를 해보죠. 장점은 예쁘다입니다.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냉장고 디자인을 그렇게 신경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어느 순간부터 뭐 삼성이 시작을 했죠. 비스포크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주방 인테리어의 가장 핵심은 냉장고가 되어가고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 이렇게 사이즈를 딱 맞춘 키친핏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. 실제로 제가 가장 만족하는 부분도 인테리어적으로 완성도가 높다는 거예요. 뭔가 주방이 더 일체감 있고 뭔가 단아한 느낌이 들죠. 그럼 반대로 이 냉장고가 튀어나왔을 때 어떤 느낌을 주는지도 제가 보여드릴게요. 일단 한번 당겨 볼게요. 한 20cm 정도 당겨야 되거든요. 한 이 정도? 이 정도 튀어나와야 돼요. 뒤쪽 공간을 충분히 확보했을 때는 이것보다도 더 튀어나와야 됩니다. 뭐 이 정도가 평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되면 확실히 동선에서도 많이 낭비가 되고 예쁘지도 않습니다. 물론 뭐 그냥 눈에 익숙해지면 뭐 크게 이상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확실히 쏙 들어가는 그런 뭐 일체감 느낌에서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밀어 넣었을 때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. 지금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더 안 예쁜 느낌일 수도 있긴 해요. 근데 실제로 봤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점 없습니다. 이제 단점만 쭉 나와요. 그래서 제가 느낀 첫 번째 단점, 일단 비용이 비싸다입니다. TV는 크다고 비싸잖아요. 냉장고는 작아도 비쌉니다. 뭐 그 이유는 구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. 일반적인 구조를 가진 냉장고 같은 경우는 냉각기가 냉장고 뒤편 벽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. 근데 키친핏 같은 경우는 이 상단에 냉각기가 위치해 있습니다. 여기 열어보시면 이 상단부가 이렇게 되어 있죠. 그래서 냉각을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줘야 돼요. 이 기술 자체가 조금 비싸다고 해요. 뭐 기술도 기술이고 대량 생산을 할수록 원래 공산품은 저렴해지잖아요. 얘는 이 위쪽에 달린 특별한 구조이기 때문에 별도로 생산 라인을 만들어야 되니까 뭐 이런저런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겠죠. 뭐 개발비도 따로 들어야 되는 그런 거, 뭐 그런 부분들까지 모두 고려해서 가격이 조금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고요. 그리고 다른 비용들도 다 비싸집니다. 이 냉각기가 위쪽에 위치하면서 냉각 효율도 떨어지고 전력 효율도 떨어져요. 그래서 유지비가 조금 더 비싸다는 단점도 있고요. 그리고 세 번째로 비싸지는 비용은 AS 비용입니다. 이 문 힌지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싸지고요. 냉각기도 이 위쪽에 있으니까 수리비가 조금 더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뭐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게 첫 번째 단점이고요. 두 번째 단점은 역시 공간이죠. 공간이 작습니다. 제가 비교하고 있는 814리터인가? 830리터인가? 하여튼 그렇게 거대한 냉장고는 깊이가 깊기 때문에 넣을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넓죠. 근데 이 키친핏은 이렇게 좀 좁습니다. 제가 보여드릴게요. 이런 느낌이에요. 물론 뭐 제가 1인 가구이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긴 해요. 뭐 2인 가구까지든 충분할 것 같습니다. 근데 만약에 3인, 4인 이런 가구다 그러면 좀 좁을 수 있죠. 김치만 해도 저는 요만큼이면 되는데 가구 수가 많아지면 훨씬 많이 먹잖아요. 뭐 깊이감을 보여드리면 대충 팔 반쪽 정도 돼요. 그래서 뭐 옛날에 요리 많이 하시는 주부 같은 분들, 뭐 어머니 세대 이런 분들이 쓰기에는 확실히 냉장고가 조금 좁다고 느껴질 거예요. 물론 20년 전 냉장고랑 비교하면 이것도 커진 거긴 하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좀 좁다고 느껴진다. 상대적으로 무조건 좁다. 이게 두 번째 단점이고요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점은 문이 작게 열린다는 겁니다. 이거 생각보다 엄청 큰 단점이에요. 일단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
요 정도밖에 열리지 않아요. 냉장고 장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크게 열리면 안 되는 거죠. 구조상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. 대신 뭐 옆쪽 공간을 2cm 정도만 띄워도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요 문이 작게 열린다는 건 무조건 단점이었고요. 차랑 비슷하죠. 차 문이 작게 열리면 들어가기 힘들잖아요. 물건도 똑같습니다. 넣을 때마다 좀 불편하고요. 냉장고 문 잠깐 열어두고 싶을 때도 이렇게 열어두면 자꾸 닫혀요. 이렇게 활짝 열리지 않습니다. 일반 큰 사이즈의 냉장고는 문이 135도까지 거의 이까지 젖혀지거든요. 그래서 훨씬 더 공간 활용이 편리합니다. 그리고 이 문 쪽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도 더 크게 열리면 더 편하죠. 뭐 얘는 이쪽에 꺼내기 좀 불편하다는 느낌이 많아요. 실제로 사용할 때 느껴지는 단점이었고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점은 냉장고의 기능이 별게 없습니다. 그러니까 LG라고 치면 매직 스페이스, 얼음 정수기 같은 기능들은 모두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. 선택지가 없어요. 키친핏으로 구매를 하려고 하면 그런 기능들은 다 빠져있죠. 유일하게 그 노크온 기능만 선택이 가능한데 가성비가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냥 기본으로 구매를 했습니다. 심지어 뭐 저는 얼음도 직접 네, 이렇게 물을 부어서 얼려 먹어야 돼요. 안 그래도 공간이 좁은데 그런 기능까지 넣으면 좀 불편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기본에 딱 충실한 냉장, 냉동 요것만 된다는 거 네 번째 단점이었습니다. 그럼 이제 요 단점들, 장점들 다 종합해서 결론을 내보자고요. 일단 제가 사용해본 키친핏 냉장고는 만족도는 상당히 좋습니다. 일단 디자인적으로 저는 가장 만족스러웠고요. 그리고 저는 1인 가구다 보니 냉장, 냉동 모두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. 크게 넣을 게 없어요. 뭐 음식도 쌓아놓고 먹으면 잘 상하기도 하고 뭐 될 수 있으면 적은 용량을 사서 딱 먹을 만큼만 먹고 이렇게 주로 사용을 하죠. 그래서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용량이 주는 단점은 크게 느끼지 못했고요. 뭐 기능적인 것도 뭐 사실 저는 없어도 되거든요. 그냥 유일하게 냉장고 문이 크게 안 열린다는 거, 그것도 뭐 적응하면 크게 불편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제가 생각했을 때 1인 2인 가구 라면 키친핏이 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. 요즘은 진짜 요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. 배달도 많이 시켜먹고 뭐 신선식품도 하루면 바로 날아오는, 예전처럼 막 냉장고에 많이 넣어두고 먹는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런 기술 발전 덕분에 냉장고가 그렇게 클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작아서 좀 찝찝한데 이런 느낌 때문에 못 사시는 분들이라면 가감하게 그냥 키친핏 선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인 것 같고요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제가 추후에 이 냉장고를 쓰면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뭐 단점들 뭐 그런 게 있다면 롱텀 리뷰로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. 그리고 앞으로 제가 가전을 많이 샀거든요. 가전 동찬 계속 될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. 다음에 봐요. 똥바.